거짓이 판치는 세상 진실은 도망갔나요 불러도 대답도 없이 모두가 못 본 척하며 어디로 어디로 가나 웃음도 가짜로 웃고 눈물도 가짜 이 세상 누구를 믿을 수 있나 아프다 너무 아프다 세상이 너무 아프다 진실아 돌아와다오 진실아 말 좀 해다오 우리는 기다린다 한다 진실아 돌아와다오 거짓이 판치는 세상 진실은 도망갔나요 불러도 대답도 없이 모두가 못 본 척하며 어디로 어디로 가나 웃음도 가짜로 웃고 눈물도 가짜 이 세상 누구를 믿을 수 있나 아프다 너무 아프다 세상이 너무 아프다 진실아 돌아와다오 진실아 말 좀 해다오 우리는 기다린다 한다 진실아 돌아와다오 진실아 말 좀 해다오 우리는 기다린다 한다 진실아 돌아와다오 진실아 돌아와다오 매주 화요일 시간 함께하는 활기찬 라이브송 오늘 조승구의 그래도 진실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활기찬 라이브송 이 시간에는 다양한 장르의 가수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가수 조승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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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니, 또 라디오에서 뵀다가 여기서 보니까. 네. 이야, 세상에. 네. 우리 미진 씨하고 민수 씨.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승부 오라보니까 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네, 일단 너무 멋진 라이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조승구입니다. 충청남도 공주 출생 학창시절 바람의 파이터를 꿈꾸며 무술을 단련 종합격투기 도장에서 격투기 사범으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업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게 인연이 되어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수 활동은 녹록치 않아 오랜 무명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결혼과 함께 본격적인 PR 활동을 시작.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발로 뛰어다니며 홍보한 끝에 전 국민이 아는 꽃바람 여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갑작스러운 갑상선암 투병으로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아내의 정성스러운 간호와 식이요법, 꾸준한 운동 끝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무술로 단련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노래 인생 2막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가 왔습니다. 오늘 생활력 활기찬 라이브송 주인공은요.
꽃바람 여인의 가수 조승구 씨 모십니다. 네. 제가 그 소개하는 동안 영상이 네. 나갔어요.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아니, 어떤 분이 저 자료를, 야, 우리 저 작가 선생님 보통이 다 깜짝 놀랐어요. 수집가예요, 수집가. 세상에. 네. 깜빡 속았습니다. 아무것도 누가, 몰랐어요. 누가 보면 가수 소개가 아니라 운동선수 소개인 줄 알겠어요. 노래하는 모습보다 운동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오던데요. 와, 몸이 네.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앞서서 첫 곡으로 들은 게 그래도 진실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제작진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 노래 가사 조승구 씨가 직접 쓴 거다. 아니, 와. 제가 이제 네. 제 노래 가사를 거의 뭐 90% 제가 다 썼는데 네네. 네. 이 노래도 역시 이제 요즘 사실 이렇게 보다 다니다 보니까 네. 너무 거짓이 많아서 우리 가짜 뉴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진실이 좀 네. 우리 주변으로 빨리 좀 들어와서 우리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말 사회가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노래를 쓰게 됐어요. 가사를. 그때가 언제 쓰신 거예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이거 딱 써놓으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그때 그래도 진실하고 신나는 하루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써놨었어요. 아, 네네네네. 그러셨군요. 네. 그럼 한 3년 됐겠네요. 그렇죠. 3년 돼가는 거죠. 아, 네네. 네. 참 그래도 이 좋은 의미의 노래가 좀 널리 널리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가 뜨면 우리나라가 더 네. 따뜻해지겠죠.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가수 조승구 씨와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조승구 씨 몸이 굉장히 다부지십니다. 아, 네. 실제로는 더 하고요. 아까 영상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소개 네. 영상에서 네. 또 종합격투기 사범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예, 저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했습니다. 네, 20대, 30대, 네. 20대 때 이제 체육관 사범을 하고 네. 제가 이제 어머나, 아니 눈을 어디다 아니, 조승구 씨예요? 저거 저 제가 보니까 마누라가 와, 등 근육 네. 보세요. 살짝 이렇게 유출 시킨 것 같은데요. 유출이 아니라 어디 방송에 나왔던. 아 그래요? 아, 세상에 왜 어디 아니 왜 저 옷을 벗고 와 네. 아니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 남자도 저건 어렵지 않나요? 힘들죠. 보통 턱걸이 저거 몇 개 정도 하십니까? 한 번 하시면 많이 할 때는 20분씩에 3세트 60개를 했고요. 60개요? 와, 요즘은 대단하세요. 10개씩만 해요. 오. 그래도 하시는 게 어디예요, 진짜? 아 그러면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아유, 그러면 뭐. 그때 종합격투기 사범 하실 네. 때는 네. 뭐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요, 저 성인부 가르쳤죠. 일반부요? 성인부요? 네네. 와 실력이 오. 진짜 어마어마하셨네요. 네. 뭐 실력을 떠나서 네. 하루하루가 저도 좀 아찔했죠. 왜냐하면 배우러 온 분들이 네. 이렇게 가끔가다 대련을 저한테 이렇게 하니까. 아, 네네. 사범이 한번 합시다. 아니 저한테 도전을 해요. 도전장을 내밀면 네.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이겨야 네. 또 그 사람이 또 사랑을 많이 될 겁니다. 단원을. 그렇죠. 소문이 막 나니까. 예, 예. 보니까 조승구 씨는 어릴 때도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고 뭐 이 바람의 파이터 이런 게 꿈이지 않으셨을까. 아, 그렇죠. 제가 저 미래 제 꿈이 네. 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는 게 제 소원이었었어요. 와, 그래, 역시. 그래가지고 정말 네. 무술 책을 소설책을 너무 많이 봤는가 봐. 무협지를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보니까. 아니 근데 종합격투기랑 네. 가수랑은 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연관이 없잖아요. 너무 멀잖아요. 어떻게 가수가 되신 거예요? 아니 그러게요? 근데 네.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네. 제가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동료들 중에 제자들 네. 중에 네. 네. 그 이제 융업소에 그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체격이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누구 한 분이 펑크를 냈는데 네. 그분이 그 지금 무대에서는 가수가 네, 네 그 좀 알려진 가수 그 한민희 형님이라고 옛날 네. 어차피 떠난 사람 부른 형님 있어요. 네네네. 눈물을 보였나요? 내가 울고 말았나요? 이 부르신 형님이 네. 펑크를 내신 거야. 네. 그 제가 대신 올라왔어요. 기회가 왔네요. 귀엔지 뭔지 모르는데 저 그 웨이터 분들 옷을 빌려 입고 네. 올라갔죠. 그래도 유명하셨나 봐요. 박수가 네. 뭐 웨이터 분들 박수만 해도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나 그 주위분들이 야 인기 스타가 왔는가 온 줄 알고 오. 몸이 좋았어요. 제가 때문에 84kg. 와 그때 나갈 때니까. 사범님 하셨을 때니까 그렇죠. 그 일단 노래 실력도 좋으셨을 테니까 박수 갈채를 받으셨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무명 시절이 좀 길었단 말이죠. 길었죠. 노래를 시작한 지는 오래됐고요. 또 네. 음반을 낸 것도 89년도에 냈는데 네. 그때도 별로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여명의 종소리라는 노래로 음반을 냈는데 종을 너무 일찍 쳤죠. 그래가지고 그 네. 말을 하면 다 이렇게 MC분들이 웃는데 어머나 죄송합니다. 네, 웃지 마세요.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 죄송합니다. 종을 일찍 쳐버린 거예요. 그때 또 여명의 눈동자라는 무슨 드라마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그 시절인데 그래서 저는 여명만 들어가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LP판을 탁 했는데 그때 정말 그 노래가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고 접었어요. 경험이 없어서. 네. 왜냐면 그게 이제 노래가 저 세미 스탠다드인데 네네. 이런 노래는 신나지가 않으니까 안 되겠다. 네. 행사에도 안 팔리겠다고 내가 접은 거예요. 반응이 좋은데. LP판이 막 잘 팔리고 불 붙는 상황인데 네. 제가 그렇게 됐죠.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확실히 무명 시절 얘기를 하니까 그쵸. 좀 가슴이 같이 아파옵니다. 그러면 네. 미진 씨는 또 마음이 천사라 금방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40대 꽃바람 여인으로 이제 빡 드신 거잖아요. 40대 그렇죠. 꽃바람 여인도 뜰 때 사실은 네. 이제 뭐 그것도 그냥 뜬 게 아니고 네. 저 와이프하고 네. 정말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발로 뛰셨군요. 발로 뛰었어요. 막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진 게 아니라 우리 네. 바닥에서부터. 지금 뭐 영상 나오는데 이곳은 어디에서 좀 공연을 휴게소에서도 하고 휴게소에서 예, 예, 예. 휴게소에서 한 거네요, 이거는. 와, 얼마나 네. 열심히 또 많은 분들을 직접 발로 네. 찾아다니셨겠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곳에서도 이제 그 꽃바람 네. 여인 덕분에 불러 주셨을 텐데요. 그렇죠? 꽃바람 여인이 이제 조금 뭐 처음에 음반을 내고 나서부터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사실은 이제 CJ 방송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 그가 이제 방송실이 뭐 하는 데냐면 만약에 대구에서 몇 번 버스 타고 올라오신 분들은 동대문 시계탑 앞으로 모이세요. 몇 시까지 출발합니다. 뭐 이런 거 방송실 해 주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19개 상가가 있어요. 동대문 네. 남대문에. 네네. 근데 제가 매일 도니까 그 방송 CJ 방송실 그 DJ 분들이 네. 밤 12시가 되면 네. 전부 다 꽃바람 여인을 다 틀어줬어요. 그래서 시계타가 앞에 있으면 네. 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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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요. 짠짜자 짠짜 제가 그렇게 2년을 다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고 정말 그때 그 CD 팔고 테이프 팔아가지고. 네네. 네. 쏠쏠했죠. 그렇게 이제 꽃바람 여인으로 국민 가수가 되셨다가 네. 아, 이 이야기는 조금 힘든데 갑상선 암 투병을 하게 되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때 그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네. 좋은 일이 많았겠죠. 근데 그렇죠. 정말 저 같은 경우 너무 힘들게 가장 좋을 때 그런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힘들었죠. 하고 저는 막 노래할 때 노래가 안 나오길래 네. 내가 너무 열심히 많은 곳에 일을 다니는 바람에 몸이 힘이 들어서 좀 그런가 보다 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했어요. 병원 갈 생각을 안 하고. 네네. 그게 이제 병을 더 키운 거죠. 아, 그러셨구나. 지금은 다 이제 어떻게 뭐 완치는 하신 거죠? 코로나가 11년 만에, 네. 11년인가 12년 만에 완치 판정받았어요. 아, 받으셨군요. 네. 너무 기쁜 네, 그러게요. 얘기입니다. 아까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내분의 네. 정말 그 지극정성 옆에서의 케어가 또 있었기 때문에 완치 판정까지 이렇게 받으시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오늘도 매니저로 이렇게 함께 오셨어요. 아유 그러면 뭐 저 없으면 힘이 없어요 제가 저 사람이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늘 언제 어디서나 함께 다니시는 겁니까? 아, 그러면 또 꽃바람 여인 처음에 떴을 때 네. 같이 갔는데 막 네. 어디 가니까 어떤 여성분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네네. 저한테 아니고 와이프한테 집에나 네네. 있지 뭐라 따라다니냐고. 힘드시니까. 근데 예, 그때는 저도 좀 마음이 그랬는데 네. 지금은 아주 같이 다니는 걸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
아, 그쵸. 두 분이서는 짝꿍처럼 꼭. 어, 지금도 지금 같이 보는 예. 모습 아니에요? 손을 맞잡고 운동하시는 모습이 네. 나오네요. 오, 운동도 오.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요. 사실 부부끼리 손 잡는 게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조승구 씨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조승구 씨가 저희한테 네. 작은 무대를 또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함유진 송민수의 즐거운 오후 그 로고송에서 아, 나오는 노래인데 네. 네. 신나는 하루 미진이 만나러 간다 했던 거예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신나는 하루 저희가 네, 네. 어, 1절 한번 들어볼 1절.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박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죽도록 사랑한 사람 어디에서 뭐라고 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 속에 너를 꼭꼭 숨겨놓았다 휴대폰 속에 전화번호 찾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본다 가슴이 두근두근 정신이 없다 그때는 헤어지면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편했을까 그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가슴이 뛴다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애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네, 와 조승구 씨의 신나는 하루 저희가 아 시간 관계상 1절만 들어봤습니다. 네. 아 1절만 들어도 너무 신나네요. 좋았어요. 진짜 네. 신나는 하루. 감사합니다. 예.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저희는 사실 라디오에서 매일 듣는 노래지만 네. 매일 들어도 들어도 좋은 노래 아닌가. 아, 그렇습니다. 네. 미진이 만나러 간다 하다 깜빡했어요. 네. 지금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완벽했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조승구 씨하고 이렇게 네. 또 함께하고 있는데 아까 운동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보니까 운동 중독이라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네. 사실입니까? 아니, 저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네. 밥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아니, 밥을 먹기 전에요? 왜냐하면 네. 밥값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마누라가 밥을 하면 저는 네. 가만히 네. 앉아있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막 철봉에 매달리고 네. 여기다 모래주머니 차고 아령 들고 이러고 이제 네. 옛날에 하던 거 그냥 계속 혼자서 오만 쇼를 다 하는 거죠. 아~ 거울 보고. 거울 보면서 이러면서. 거울 보면서 와 네. 섀도우복싱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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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알기로는 뭐 운동도 운동이지만 우리 네. 조승구 씨가 지금처럼 더 깜짝 화제가 됐던 게 그 네. 예전에 무한도전 있잖아요. 어, 네. 아직도 무한도전. 기억이 나요. 저도 네. 기억납니다. 무한도전에 깜짝 출연을 해가지고 네. 그 저도 너무나 놀랐었는데 최근에는 또 복면가왕에도 네. 출연하셔가지고 또 화제가 됐어요. 그 패널로 이제 몇 주간 했는데 네. 사실 네. 뭐 얘는 어 저 이거 한 번 볼까요? 진짜 눈물이던 겨울이었네요. 맞아요. 아, 맞아요. 새록새록하네요. 그러니까요. 오, 저 때도 빨간 의상을 제가 빨간 거 좋아합니다. 입으셨네요? 그렇죠? 지금 의상하고 똑같은 의상이에요. 아, 틀려요. 아, 틀려요. 예. 아, 색이? 네. 저거는 반짝이가 저 기지가 좀 좋은 거고. 네. 아, 그래서 요즘은, 좀 네,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얘는 욕심이 있으신 건지. 아유, 그거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뭐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가죠. 근데 네. 사실 이번에 복면가왕 할 때도
여자 그 아이돌 가수나 너무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네.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네. 옆에서 이제 앞에서 김구라 씨가 자꾸 네. 형이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아 욕을 해도 돼요. 막 이러더라고. 일단 말을 해라. 알아서 자를 거니까. 네. 근데 야, 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뭐 무한도전 무한도전 복면가까지 이렇게 네. 얼굴을 이렇게 보이면. 서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데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이에요. 우리 가수로서 네. 조승구 씨의 좀 인생곡을 꼽아 본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아, 꽃바람 여행이죠. 꽃바람 여행. 예, 그 노래를 띄우기 위해서 둘이 와이프하고 발로 뛰었고 또 그 노래가 이제 좀 이렇게 알려져서 또 요즘 경영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네, 네. 뭐 후배 가수나 젊은 가수들이 다 불러요 꽃바람 여인을. 그래서 덕분에 그 저번에 민호이가 우리 복면가 할 때 우리 민호이 너한테 입덕했다. 꽃바람 여인의 춤을 추고. 네. 그래서 아야 역시 이 노래는 내 인생곡이야. 네, 그 생각합니다. 네. 뭐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르시고 BTS한테도 네. 뭐 승인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니 저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BTS 네. 방탄이 노래 불러야 되니까 승인 좀 해달라고 해서 승인해줬죠. 아우 그러셨군요. 꽃바람 여인. 네. 네. 앞으로 더더 잘 되시기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가수 조승구 씨하고 함께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가수 제임스 킹 씨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승구 씨의 인생곡 꽃바람 여인 들어봐야겠죠. 여러분의 박수로 출발합니다.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날 위한 사랑인가 섹시한 그들 모습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려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리라 세월의 향기인 걸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래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어 내 꽃바람 여인 영혼의 사랑인가 숨이 막혀오네요 망가진 내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사랑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려 한 잔의 샴페인에 오늘 팔리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래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어 내 꽃바람 여인 사랑의 노래가 헤어버렸어 어쩔 수 없어 내 꽃바람 여인